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마지막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요, 이재명을 꺾을 후보로, 꺾을 적임자로 왜 나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이 후보별로 8분씩 주어지면서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중도 확장성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확장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차베스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이재명 후보를 대적하려면 내가 가장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요, 공정하지 못한 고질적인 내로남불을 보고 등을 돌린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새로운 인물인 신상인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자가 중도 확장성에서 더 자신이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홍 후보가요, 이 토론이 이어지던 도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그 다음에 윤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그거를 얘기하면서 윤 후보를 2030 세대에서 확장성이 없는 후보다,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윤 후보가 반격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홍준표가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아니라 꿔준표라고 이런 말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된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꿔준표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보니까 이래요. 홍 후보의 특징을 보니까 이재명 공격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다라는 게 어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홍 후보가요, 토론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후보나 원 후보가 대장동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홍 후보는 대장동 비리 파헤치는 거 하나만으론 대선을 못 치른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이외의 이재명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또 급당황하면서 약간 또 버벅대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묻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불쾌하고 좀 야비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질문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좀 야비하게 질문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얘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지난번 선거 때, 지난번 토론회 때 탄소세 거기 물으니까 홍 후보가 대답을 않고 나중에 굉장히 원 후보가 야비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 후보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참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 이 원희룡 후보가요,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성남시를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조폭단이죠. 국제마피아파 이 변호, 거기 사건에 변호사 변호를 두 번이나 해줬다. 국제마피아파 거기 멤버가 형사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그 변호사를 두 번이나 해줬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건 별 문제 안 된다, 또 이랬습니다. 변호사는 돈을 주면은 그거대로 하는 건데 뭐 조폭 변호했다 해서 뭐가 문제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때 좀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고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부터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결과가 공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서로 게임은 끝났다,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유리한 정황이라든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미 선거판은 나에게 기울였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이렇습니다. 역선택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거를 민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 당심은 민심을 따라와야 된다. 당심은 민심을 따라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홍준표 후보가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최근에 그 6.11 전당대회 때도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앞섰지만 결국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이준석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요번도 그렇게 돼야 된다. 자신이 6.11 전당에서 이준석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좀 열세에 있다 보니까 뭐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심은 민심에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책임당원에서도 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당심만큼은 홍준표 후보도 이제 며칠 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이 얘기를 일방적으로 할 정도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이 열세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253개 당원협의회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어떻게 따라올 길이 없습니다. 26년 당 생활을 하고요, 당대표 두 번 지내고 원내대표 한 번 지내고 5선 의원을 하고 경남도지사 두 번을 지냈는데 홍준표 후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이죠. 한나라당 MB 정권 1년차 그때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수석 부대표로 했던 주호영 의원이 지금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인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 의원은 항상 자신이 독고다이로 살아왔다고 주장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는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고 떠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윤 후보는요, 사실 입당한 지 석 달 조금 지났는데요. 입당 석 달 만에 당내 최대 개파가 됐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국민의힘 그 자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건 줄 세우게 한 게 아니고요.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나서야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막판까지 관망하던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막판에 윤석열 쪽으로 오고 있다, 왔다. 이게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 후보 쪽에서는요,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 하면은 주윤야홍. 그러니까 낮에는 윤석열 하는 척 하다가 밤에는 홍준표 돕는 주윤야홍이 꽤 많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천을 받고 지금 그 현역 의원인 지방 의원들은 다 자신이 대표 시절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게 있다 하면서요. 당협위원장들,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윤을 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당선된 지방 의원들은 나를 밀고 있다 하면서요. 주윤야홍 뭐 이런 얘기를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주윤야홍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엊그저께 서울대 그 동문 게시판에 정체불명의 익명글, 나중에 그 뭐 겁나니까 글을 삭제하고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에 자신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아들인데 주호영, 권성동 두 중진 의원이 매일같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다. 요번에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다음번에 공천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런 정체불명의 글을 올렸더니 뉴스원, 머니투데이 그룹이죠. 여기서 사실 확인도 않고 기사화를 했고요. 그걸 바로 받아서 홍준표 후보가 주호영, 권성동 두 의원을 맹비난하는, 그러면서 당에 대구는 두 의원을 제명시켜라. 이런 게 결국 조직력의 열세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 당원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일방적 주장은 최근까지도 이 당심에서는 열세였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고요. 주윤야홍 이런 말도 결국 조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스노라이프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가지고 작전을 썼던 것도 그것도 결국 열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급기야 말이죠. 홍준표 캠프에서 뭘 들고 나왔냐면요. 김원성 전략분석실장 이분이요.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영부인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 씨,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순삼 1위, 김혜경 2위, 김건희 3위로 나왔다면서 그 세 사람의 배우자 사진까지 올리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느냐. 영부인 적합도에서 이순삼 씨가 1위를 한 거 가지고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한다. 참 이게 참 이 얘기 지금 하면서도 막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무슨 영부인 적합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데이터를 누가 조사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찍어야 된다. 지금 그 이순삼 씨는요, 홍준표 후보의 공식적으로 후원회장을 맡아서 여기저기 뭐 홍 후보 대신으로 여기저기 많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배우자를 봐서라도 홍준표를 찍어야 된다. 얼마나 다급하고 뭔가 이게 불안했으면 이제는 영부인 후보 적합도까지 들고 나오는지 참 뭐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다. 그런데 그 대세를 어떻게든지 뒤집기가 역부족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영부인 적합도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데이터까지 들고 나왔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